네, 안녕하세요. 펑파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제가 우리 매니저가 뽑아준 100단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외워도 결국 그 성조랑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라에 가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한 예를 들어 3달 정도 그 100단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중국에 촬영 한 3일 갔다 오고 그때가 훨씬 낫더라고. 아, 어, 빠오빠오. 그거 아세요? 전 빠오빼이는 알아요. 빠오빠오가 더 귀여운 말이에요. 네. 아, 샤스 빠오빠오. 이렇게 놀랄 때 샤스 빠오빠오. 샤스 빠빠블러. 샤스 빠오빠오르. 아, 네. 애기들이 쓰는 말. 네. 야, 나중에 제 애기한테 가르쳐 줄게요. 네. 샤스 빠오빠오르. 아, 사실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한 감이, 어우, 말을 하고 있는데. 아,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원래는 예전부터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제 제가 그 군대에 가기 전부터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이랑 그때는 어쨌거나 팀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된데 있어서는 약간 저도 솔직히 좀 유감이고 좀 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좀 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팬분들의 뭐 사연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아, 이 팬은 이런 고민이 있구나, 뭐저 팬은 저런 또 즐거운 일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한 데뷔 4, 5년, 이때 데뷔는 아, 뭐 5년이다, 뭐몇 년이다 이러고 기뻤는데, 이제는 얼마만큼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한 말로 이제 점점 이제 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각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점점 팬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잡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 제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유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팬들이 나중에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랬을 때, 아, 나 옛날에 진시처의 팬이었다, 나 진시처 좋아했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팬들이 난 김희철 팬이었다, 난 김희철 좋아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로, 아, 그래, 김희철 괜찮은 연예인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제가 팬분들한테 할수 있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학교에서 뭐 꼴찌를 받아도 그냥 제가 나보다 공부 잘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웃어 넘겼는데, 사실 데뷔하고 나서도 뭐 1위 무대나 뭐 이런 시상을 할 때, 수상 시상을 할 때, 다른 팀이 1등을 하건 뭐 다른 누가 1등을 하건 그래도 저는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뭐 진짜 저를 막 뒤통수를 빵 때리고 1등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뭐 서로가 잘했는데 얘가 더 잘했나 보다, 뭐 다음에 뭐 내가 잘할 수 있고, 또제 나름 마음속에는 나는 이런 부분을 잘했고 흡족하니까, 이런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막 내가 얘를 이겨서 1등을 해야 돼, 내가 얘들보다 뭐가 우월해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좀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성적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힘들게 수능 준비한 학생들한테 성적 안 나와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 수능 보고 성적이 나오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근데 정말 삶에 있어서 정말 요만큼인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1등을 했다고 너무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성적이 많이 안 나왔다고,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너무 좌절도 하지 마시고, 결국은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눌러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150점
100점, 200점 받을 거를 100점만 받더라도 모두가 같이 가는 그 친구가 많은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